네, 서윗 달달 터지는 아이돌계 사랑꾼들은 어떤 역조공을 준비했을까요? 다시 태어나도 하이라님만 사랑할 거라는 세기의 사랑꾼 최수종님. 그 계보를 이을 아이돌계 최수종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꾼? 우리 사진 찍는 것보다 팬들 무릎이 더 소중해. 팬들 무릎 보호하는 건 기본. 어머. 아우 심쿵스. 죄송해. 우리 팬들 앉을 의자는 편해야지. 세심한 배려가 넘치는 그룹입니다. 오, 야 저거 허리 펴지는 의자야. 아이돌의 넘사벽 역조공 4위는 몬스타엑스입니다. 무대 위 상남자 오브 상남자, 다소 무뚝뚝할 것 같은 몬스타엑스지만 엄마 떨어지는 꿀 좀 받아주세요. 팬들 앞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야. 몬베베로 시작해서 몬베베로 끝내는 몬스타엑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몬베베들, 여름엔 더울까 봐 시원한 아이스크림, 겨울엔 추울까 봐 따뜻한 핫팩 쥐어줍니다. 혹여나 배고플까 봐 삼시세끼 도시락 챙겨주는 건 기본이죠. 야, 족발을... 하지만 글로벌한 인기 때문에 줄어든 국내 활동, 아쉬워하는 팬들 위해서 사진 잘 찍기로 유명한 기현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진 좋아하는 아이돌들 많아요. 멤버들의 멋진 모습 가득, 흔한 화보집 아니야 싶겠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도 함께하자, 멤버들 모습 담긴 훈훈한 달력입니다. 아, 저 다 찍었구나, 기현 씨가. 금손인데다가 센스까지 있네요. 훌륭하다. 하지만 몬수종 X 기현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몬수종 X 있는 그룹인 줄 알았어요. 몬수종 X. 몬수종 X. 콜라보죠. 저희가 또 이것에 맞춰서. 아유, 그만. TV를 생긴 인형이. 안 돼요. 제가 맞춰서. 안 돼요, 거기까지. 온몸에 분들께. 여기까지. 대체 어떤 걸 준비한 걸까요? 시작 전부터 팬들 마음 설레게 한 이 이벤트. 바로 멤버들이 직접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기현님이 찍었던 멤버들의 멋진 사진들과 함께 예술적 감성 가득 담은 민영님의 그림, 캘리그라피로 꾸며졌는데요. 굿! 사진 선정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멤버들 손을 거칩니다. 전시회를 찾을 팬들을 위한 다정한 메시지 역시 빠질 수 없죠. 오늘들 좋은 시간 보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마저도 아쉬울까 봐 음성 메시지도 남깁니다. 눈에 박지하고 싶다. 멤버들의 멋진 사진도 가득하고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소중한 작품들도 가득한 이곳. 전시회장이 늘 북적였던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전시회 수익금이 팬클럽 몬베베의 이름으로 기부되는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전시회, 팬들이 많이 찾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시회는 앵콜 2회가 열렸는데요. 추가로 진행된 전시회 역시 핫해. 많은 몬베베들의 요청에 전시 기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손재주 킹, 놀라운 재능으로 역조공하면서 팬들 즐겁게 한 몬스타엑스. 다음엔 어떤 무대로 팬들을 행복하게 할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아이돌의 넘사벽 역조공 4위는 몬스타엑스입니다. 실제로 몬스타엑스 민혁 씨는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게, 민혁 씨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엠포털과 같이 폰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돌을 안 하셨으면 진짜 훈남 선생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활발히 이제 해외 활동하는 몬스타엑스인데 다음 주면 이제 국내 무대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 무대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뮤직 네트워크 Mnet.